love you so. Hey, that's what you'll say. That's what you'll say. You'll tell me, baby, baby, please don't go away. Don't go away. But when I play, 느낌입니다. 오늘은 홍대 입구역부터 한복막까지의 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어느 길이 더 빠른가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은 두 길의 길이를 재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홍대로 올라오는 두 길은 경사가 조금씩 있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수학 시간 때 배운 삼각함수를 통해 두 길의 실제 길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될 법칙은 코사인 법칙으로 A선과 B선의 사이 각도를 구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길은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. 이디야 커피점에서부터 시작하여 CU 편의점까지의 경사로, 그 후 스타벅스까지로 이어지는 평탄한 길로 나누었습니다. 경사로는 N사의 지도 앱을 통해 길이를 구한 뒤 앞서 말한 코사인 법칙을 통해 다시 계산하고 그 이후 평탄한 길과 더하는 방법으로 구했습니다. 첫 번째 길의 길이는 214.5m로 나왔습니다. 이제 두 번째 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길과 같이 두 번째 길의 경사진 정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C선과 D선 사이의 각도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 구해봤습니다. 두 번째 길은 마찬가지로 이디야 커피점부터 시작해 학교 앞 횡단보도까지의 길을 N사의 지도를 통해 나온 길이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 다시 계산했습니다. 두 번째 길이는 220.2m로 첫 번째 길의 길이가 실제로 더 짧은 것으로 나왔습니다. 앞으로 이 길을 자주 애용하시길 바랍니다. 이번에 알려드릴 길은 비 오거나 더울 때, 추울 때 외부의 길보다 조금 더 쾌적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. 아, yes. Well, looky here.